내 사모
소리가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럽게 부럽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순용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자네 있으리라 아니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니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대에 받고 가신
이수용이 내게 임하여 성격치며 자라 주여 주를 찬양합니다 성격치면서 성격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30세 때 시작하셔서 33세 때 공생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40일 금식 기도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기도로 마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곳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우린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데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께서는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려면 기도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막연하게 기도가 시작했더니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하늘 문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 받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비둘기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만국 공통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평안이 내게 임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세례 사건부터 출발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는 것이 장사된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죽은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육이 죽어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장사된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육이 죽었다는 것은 첫째 죽은 자는 혈기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마음의 걱정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마음속에 염려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마음속에 원망이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이 마음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해라. 그러면 내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 사람과의 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를 기다립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 비판은 그 비판은 네가 비판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 정죄하는 그 정죄는 네가 정죄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관계를 먼저 풀고 육의 감정 풀고 원망 불평 다 내려놓고 너 육이 죽은 상태에서 내 기도해. 그럼 하늘 열린다. 오늘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 닫고 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을 열으셨는데 엘리야도 보통 평범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나 감정이나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기도는 내 가정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목회 현장까지 오기까지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 그 시간은 어떤 것을 관광을 했고 세계를 유람해서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제가 하루 7시간, 8시간 기도 들어갈 때 장시간 동안 기도하면 대낮에 기도 들어갔는데 눈 떠보면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7시간, 8시간 기도 계속해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기도 들어갈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 때는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관절이 아무 이상도 없고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아무리 꿇어도 다리가 아픈 줄 몰랐습니다. 이때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일 금식을 두 번 하고 15일 금식, 열흘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얼마나 많은 금식을 그렇게 밥 먹듯이 했는지 늘 집사람은 제게 죽통 아니면 물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금식을 그렇게 하는데도 장기금식하는데도 전혀 배가 고픈 줄 몰랐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배고픔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주야 만날 때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배고픔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신지 저희 집사님에게 21일 금식을 강권적으로 시키시고 저희 딸아이한테 21일 금식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아이 몸이 망가질 정도로 1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을 그렇게 제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아이는 많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은 틈만 나시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앞에 두고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 나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내쫓아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귀신을 내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의 힘으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내쫓아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인간 생각만 자리 잡을 때에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인본주의 교인입니다. 성도는 아닙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이 어떤 사람을 가르쳐 교인이랄까요? 교회 문턱만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란 말은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무엇인가 달라진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교인 암호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 고인에 대해서 성도 암호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되어 천국 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대로입니까? 네가 기도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철야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산기도를 하셨던 모습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 아니면 작심 3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 전에 내 결심했는데 3분도 못돼서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연약한 내 마음의 결심, 내 스스로가 이것을 가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내 스스로 자포해버립니다. 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추스르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 너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꿔질 수 있나요? 기도하시면 바꿔집니다. 용모가 변화됩니다. 혈기왕성했던 세상 정욕적인 그 얼굴이 그 모습이 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모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린 때때로 문제 닥치고 난 뒤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한 템포 넣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충분히 내가 막아낼 수 있는데, 시험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데, 시험이 오다가도 방향을 털 수가 있는데 왜 그대로 나를 향해서 그대로 치고 들어오냐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찾아온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이 지금 오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못 막아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틈틈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시험에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머리 믿지 말고 세상 어떤 조건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세상이란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늘 내게 소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믿음 가지고 있지 않냐? 너 구원 받았지 않냐? 이 땅에서 환난 고통 당해도 네가 그 환난 고통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 있어. 너 기도라는 무기가 있지 않아? 근데 왜 그걸 써먹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도가 녹슬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줄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 사람은 늘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찢겨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기도했을 때 이 감사기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야. 나는 죽지 않아.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이미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다니엘을 짓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일곱 가지 기도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생각해도 끔찍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 십자가 현장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는 이런 처절한 고통의 그 현장을 생각할 때 주님은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가지 겟세마네 동산인 기도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승리의 주님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내가 처할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나도 이 고난은 잠깐이요
나도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 나도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고독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습니다. 그 고독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당하셔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겟세마네 동산이 밤을 깊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 고독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주님 혼자만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세 번을 기도하시고 와보시니까 계속해서 잠에 꼬라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고독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엎드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내 기도를 내 문제를 이 처절한 기도를 내가 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기도는 때때로는 그런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가 잠이 들은 그 밤에 주님 한 분만 기도하셨대. 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고난 현장이 이제는 지나서 부활의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두 번째,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긍정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긍정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을 생각할 때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 현장을 생각할 때는 두려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요 이 손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손의 잔이라 했습니다. 손의 잔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십자가 고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의 잔으로 보았습니다. 작은 문제로 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주님은 긍정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긍정적인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두려워서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좌절하져 버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작게 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긍정적인 기도와 부정적인 기도,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눈, 그리고 부정적인 기도, 부정적인 눈이 어떤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도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문제 만나면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12명 가운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 긍정적인 눈을 가졌고 10명은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0명이 하는 말인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아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좌절시키고 열등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나 무서웠던 곳입니다. 그것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것은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그러나 요사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슬퍼하신 것은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지어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15년을 생명을 더해 주겠고. 기도 하나로 인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사람 성도는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를 흔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 번째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인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끈기 있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십자가 고난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중반에 포기해버립니다. 무슨 작정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만 해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방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다 말라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말랐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다 말라갔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하늘에 보이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 또 기도했습니다. 세 번 기도했습니다. 네 번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 기도합니다. 여섯 번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했을 때 계속 확인하면서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했더니 사원이 하는 말이 하늘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여기서 징조가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란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한 기도가 작정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의 얍복나로트의 씨름입니다. 이 씨름을 가리켜 호세아 12장 4절은 천사와 겨루어 기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씨름 다시 말해서 기도로 이긴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간구했다 했습니다. 얍복나로트에서 천사와 기도를 통해서 실험했던 이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나가 떨어졌지만 그는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도 환도뼈가 나가버린 상태에서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결국은 이름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겠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긴 자가 누가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막연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네가 야곱이 되고 엘리야가 되고 예수님 서신 겟세마네 동산에 너도 거기 엎드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솔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솔직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솔직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요 솔직한 기도를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생각이 단순해요. 같은 계산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죽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절한 죽음의 기도. 그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주님의 처절한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이 피로 변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 말합니다. 환란이 와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참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를 항상 힘써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됩니까? 언제 모습이 달라지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보고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폐증 아이 참 중증이었습니다. 유명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이는데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때만 해도 돈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아이한테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6살인지 7살인지 그 나이가 됐습니다. 완전히 중증이었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면 찬송가 소리만 들어도 애가 질겁을 하고 말씀이 들리면 귀를 막아버렸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는 유명한 회사의 상무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를 6개월만 예배란 예배 빠뜨리지 말고 이 아이 데리고 참석하라고 그랬더니 집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만 참석한다고 아이가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참석한다고 되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이 믿음이 전혀 계산적인 인간적인 믿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6개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친정 어머니가 와서 이 아이를 예배 때마다 참석했습니다.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교회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6개월 만에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아이가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버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에서 부반장이 되고 그 학교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아이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은 절대 인생 사전에 믿음의 사전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어진다면 우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너선으로 내가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회복하면 반드시 인민족은 한국교회는 회복되고 인민족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